원치 않은 성관계에 의한 출혈 김재은 산부인과 진단서 들여다보니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첫 정식 재판이 2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고소인 김지은 씨가 방청해 눈길을 끌었다. 검찰은 김지은 씨가 제출한 산부인과 진단서를 근거로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이날 법원 청사 303호에서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안 전 지사는 남색 정장과 흰색 셔츠에 노타이 차림으로 출석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안 전 지사는 안경을 벗고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반면 김지은 씨는 재판에서 오가는 내용을 노트에 꼼꼼히 적었다. 점심시간 후 속게 된 오후 재판에서 검찰은 증거 서류를 제시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고소인 김지은 씨에게 보낸 메시지와 김지은 씨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료를 받으려 한 사실들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또 평소 김 씨가 매우 성실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과 수행 비서가 도지사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했던 업무 환경을 뒷받침하는 재반 상황 등을 근거로 인사권을 쥔 상사의 위력에 따른 간음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증거로는 안 전 지사와 성관계 후 비정상적 출혈이 있어 지난 2월 26일 산부인과에서 진료 후 받은 진단서를 제출했다. 진단서에는 원치 않은 성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2월 중순 이후 열흘 사이에 90회에 걸쳐 미투를 검색한 것을 근거로 동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김지은 씨가 또 충남도청 운전비서 정모 씨에게 성추행당한 것을 주변에 호소했지만 몇 달간 고쳐지지 않았던 정황을 제시하며 도청 조직의 성인지 감수성이 극히 낮았고 수행비서가 도지사의 성범죄를 밝힐 환경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여성과 남성이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경험의 차이에 의해 성과 관련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보고 특정 성별에 유리 또는 불리한 상황이 없는지 등을 민감하게 받아들여 살펴보는 태도를 말한다. 그러나 안 전 지사 측은 검찰 증거엔 러시아 출장 당시 안 전 지사가 김 씨 옆에 가서 앉는 것을 봤다는 참고인 진술이 있는데 거기엔 안 전 지사가 김 씨의 몸을 만지는 것을 못 봤다는 내용이 이어진다고 반박했다.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김 씨의 태도를 지적한 안 전 지사 측은 김 씨는 운전비서의 성추행을 두고 가장 힘든 일이라며 주변에 적극적으로 호소했다며 반면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한 피해를 호소한 내용은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오는 6일 오전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은 김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사생활 보호를 위한 비공개로 공판이 진행된다.